뭔지 모르. 어제 네이션스 컵을 갔다 왔는데 아 사람이 겁나 많더라. 밖에서 봤다 줄이 막 일렬로 쫙 끝까지 세워져 있는 거야. 완전 VIP석이었어요. 그 카메라가 있는 그곳 바로 오른쪽에 내 자리였단 말이야. 그래서 다 보여. 연예인도 와 있더라. 택시로 타고 이제 이동할 때 내가 전화로 들었어. 박준현 씨가 와 있대. 왓썸맨이 와 있대. 근데 도착했을 땐 촬영이 끝나 있었어. 도착했을 땐 아무도 없었다. 연예인석은 그 좌석 위에다가 명패가 있잖아. 드림노트? 걸그룹도 이제 내 바로 옆자리에 그 진종호 선수 있잖아. 그 사격 선수 국가대표 그분도 있고 내 바로 옆자리에. 근데 아무튼 드림노트 걸그룹 제 왼쪽에 안착하시는 누군가 엄청 이쁘신 분이 나한테 다가와서 눈인사를 하더라고. 난 처음엔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나 애기야 누나인 줄 알았어. 아니 애기야 누나를 엄청 닮은 거야. 그래서 눈인사를 건넬 때 애기야 누나인가 해서 하이파이브 하려고 손을 들었는데 뭔가 달라. 느낌이 생각해보니까 이 손을 드는 순간 뭔가 이상해. 애기야 누나가 왜 나한테 연락도 없이 이런 곳에 왔지? 라는 생각이 딱 한번 지나갔어. 두 번째가 애기야 누나 치곤 너무 화려한데? 약간 무대 의상 같았어. 막 같이 인사를 했어 진짜. 네 눈인사만 하고 다 앉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아니구나 싶어서 제가 멍청했습니다.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진짜 짱 신기했어. 아 사인 받을걸. 아 이거 제 옆에 배그 인플루언서 분 누구 있었냐. 뜨뜨님이 먼저 다가와가지고 내 어깨를 잡으면서 블루님 왔어요 이러다. 이게 여러분 아프리카 TV라서 제가 딱히 언급이 없을 뿐 친 할 말은 하니까 친해요. 네. 내 오른쪽 좌석에 석형이 앉아 있었어. 얼굴 뚝 봤는데 그 미니 선풍기로 얼굴을 이제 와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얼굴 쳐보고 근데 눈이 마주쳤어 내가. 왜 아직 어색하니? 이러더라. 석형이랑 영상 찍은 거 보면 세상 어색하거든. 블루야 하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블루야? 아, 안 어색하지, 형. 이러면. 라클 형도 원래 라클님이었잖아? 라클 형이라고 하라고 하셔서. 갑자기 물어보고 싶은 게 있대. 나 유튜브 잘하고 있지? 이러더라. 잘 돼. 구독자 잘 올라. 왠지 미라클 모르면 배그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야. 나 거의 주변에 사람 다 한 번씩 나한테 유튜브 물어보긴 했었어. 타이틀이 153만 유튜버 이게 있으니까. 물어보고 싶은가 봐. 나도 이제 배그 잘하는 사람한테 가면 물어보거든. 난 뜨뜨님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해야 배그를 그렇게 해요? 이렇게 물어봤어. 쏘는 느낌이 달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 몇 명. 윤루트 형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요즘 약간 정신 놓고 다니는 거 외에는 기가 막히고요. 피어 선수 진짜 말도 안 돼. 힐 랭킹인데 1위가 피어 선수인데 19킬인가 그러고 2등이 8킬이야 그리고 3등도 우리나라 팀. 두 배야. 압도적이야. 말도 안 돼. 난 사실 좀 기대하고 갔어. 멋진 굿즈 같은 거 준다길래. 근데 뭐 대도하는 뭐 물통 같은 거 주고 뭐 스킨도 준다길래 받았는데 뭐 프라이팬 스킨 이미 스팀에서 팔고 있는 거 그런 거 네이션스 프라이팬 스킨. 내 거기서 뭐라 했다? 운영자한테 이런 거 줄 거예요. 이거 대우 제대로 하는 거 맞냐? 이러는데 뭐라 했어 진짜. 약간 이제 펍지 매니저도 약간 개뻔뻔해. 나랑 좀 비슷해. 아니 줬잖아. 이거 이쁜데? 거짓말은 안 했다 이거지. 이쁘면 됐지. 진짜 와 내 여러분들한테 계약상 얘기할 수 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한판 끝나고 한식 갈 때 잡혀가지고 한 20명씩 셀카 찍어드리고 몰래 갔는데 다 해드리고 싶은데 진행 요원이 빨리 나가래. 그러니까 통행을 방해하잖아. 아니 펍지도 우리를 부를 거면은 우리들을 위한 길을 만들어주던지 양해를 구하고 죄송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어. 한두 분 해드리면 거의 소문 듣고 달려와가지고 이제 또 셀카 찍어드려야 된단 말이야. 일단은 김블루인지 몰라. 와서 봤더니 김블루거나 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거나 일단 유명인가 보다 일단 셀카 찍는다 이런 느낌이라. 쟤는 진짜 내 팬분들도 진짜 많이 계시지만 너무 감사드리고. 난 펍지 대회의 가장 문제가 앞에 20분이 노잼이야. 한 판 하는데 한 시간씩 걸. 그러니까 판수 자체 한 30분이면 끝나거든 한 판이. 근데 나머지 30분을 해설이 채우는 거야 그냥. 네 이제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비행기 떠. 그 한 판 30분 중에 20분 파밍이야. 지루해. 그러니까 게임을 1시간 동안 15분 보는 거야. 제대로 된 게 캐노잼인 거야. 그러다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판쯤 될 때는 관객이 반이 줄더라. 보니까 한 네 번째 판쯤에는 펍지 직원도 퇴근하던데? 저 먼저 가봅니다 이러고 가더라. 난 다섯 번째 판까지 보려고 앉아있는데. 인플루언서들은 네 명밖에 안 남고 나 포함해서. 이제 그 스텝들 나가는 길 있잖아요. 저는 나갔거든요. 근데 거기를 또 어떻게 알고 사람이 쫙 서 있는 거야.
보니까 이태준님이 이미 가서 사인하고 있어. 아 그럼 나가봐야지 하고 이제 나가는데 한 명이 또 사라져. 뚜뚜님이 사라져 있어.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인터뷰하고 사인하고 있어. 둘이서 이제 루트 형이랑 나가야지 했는데 기다려야 되니까 나가서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입구에서 가드분이 김부르님 팬이에요 이러더라. 와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유명인들은 소수로 다니면 납치당한다는 소문이 사실이구나. 진짜 어디에나 있고 뿔모는 어디에나 있지. 또 이제 나갈게. 루트 형은 여자 팬분들이 이제 감싸더라고. 나 혼자 남았어. 나는 혼자 이제 그냥 입구 쪽 기둥에 가만히 서 있었어. 보니까 확실히 이제 루트 형은 다 이제 여대생 여고생 분들, 나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 부모님들이랑 같이 온 친구들 있잖아. 혹시 이제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우리 아들이 부르님 너무 팬이래요 이러고. 애가 키가 작아서 내가 무릎을 그냥 아예 그냥 바닥에 거의 닿을 상태로 키 숙여가지고 찍어드렸지. 귀여운 잼미들이야. 나도 언젠간 애들이 다 크겠지? 6년만 더 크면 애들이 다 크겠지? 결론은 여성 팬이 적어서 슬프다. 아유 뭔 소리예요. 아직 우리 잼미들이 빨리 컸으면 좋겠다를 어떻게 그렇게 돌려먹어요? 귀여운 잼미들이 빨리 커서 어? 나한테 도네이스를 펍지에 거기 인턴분도 나한테 와가지고 김브루님 팬이에요 이러더라. 그 펍지 인턴분은 여성분이었어. 블루님 안녕하세요. 어제 사진 찍어달라 한 인턴입니다. 키키의 블루님 영상보다 실물이 더 잘생기셨어요. 펍지 인턴님 목소리도 짱짱이네. 저분도 여성분이셔. 유루티 형의 팬분들이 옆으로 이제 와가지고 김브루님 팬이야 하면서 이제 세면은 한 10명 이상은 있었어. 무튼 있었어. 있었어. 인천에서 애견샵 하는 분이 나한테 명함 주고 가셨어. 여성분이었어. 원장인가봐. 무료로 평생 이용할 수 있으니까 연락만 주세요 이러고 가시던데. 명함 주고 부르님이다 이러고 이제 가셨어. 갈치 호텔비 평생 무료라고요. 터 너무 아니, 멋있어 부르님. 아 저분이었구나. 아 그에게 대어마다 대걸 픽업 됩니까? 저 픽업 안 되면 안 하는데. 아, 아니 와우. 픽업. 뭘? 와우. 픽업 됩니다. 아, 그 얘기는 만원 개꿀. 아이, 뭐 급하게 치시네. 아, 네. 그거 화장실 갔다 돌아오는 길에 입구에서였나? 입구였었나? 이러고 갑자기 여성분이 나한테 저 삼성 사탄이에요. 이러. 셀카 좀 찍어 주세요. 그래서 언제쯤이면 삼성 사탄이라는 거야? 아, 이거는 팬 서비스 해야 된다. 해가지고 바로 셀카 빨리 이러면서 빨리 찍어드리고 아 삼성사탄이에요 이러면 해줘야지. 아 이거 해줘야지. 또 이제 여성분이었던 효과도 있었습니다. 오졌고요. 한 대학생쯤 돼보셨어. 이제 앞으로 다가올 때 유튜브 구독한 거랑 이제 확인해야겠어. 2라운드 끝나고 이제 내가 화장실을 갈까 아니면 편의점을 갈까 이러면서 나갔어. 일단 더워 죽겠는데 바깥바로 왜 썼는지 아직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갔어. 나갔는데 왓썸맨이 있어. 나 간 줄 알았거든? 왓썸맨이 있는 거야 레드카펫 위에. 근데 내가 스텝 라인으로 나갔잖아. 나도 그 같은 레드카펫에 서 있는 거야. 내가 거기서 말을 걸고 싶은 거야. 내가 왓썸맨 좋아하니까 거기서 바로 이제 옆에 이룬트 형이 있었는데 무시하고 왓썸맨! 이랬는데 왓썸맨 나 쳐다봐. 그 열정 어린 눈으로 날 쳐다봐. 나 150만 유튜버! 이랬더니 요! 왓썸! 이러면서 나랑 이제 하이파이브 하고 이제 미국식 인사 바로 잡고. 추억이야. 어제 유일한 추억. 나 150만 유튜버 이랬어. 150만 유튜버 이러더라고. 바로 이제 인사했지. 거기서 아무튼 봤습니다. 뭐가 부끄러워. 왓썸맨이 엄청 좋아해줬다고. 피부케 아니냐고. 난 좋았는데. 너무 좋아. 옆에 있는 유루트 형 엄청 부러워했는데. 아니 왓썸맨이랑 인사하고 씨 나는 못했는데 이러. 엄청 부러워하던데. 가가지고 돌아가서 뜨뜻님한테 자랑했다. 나 왓썸맨이랑 인사했다 이래. 뭐 이러면서 이제 급심으로 가시더라. 5만대 자랑하고 다녔는데. 무튼 그랬다. 이게 바로 이제 유튜버 파워 아시겠어요? 진짜 텐션 미쳤어.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죠. 부끄러워? 니들도 150만 유튜버였으면 했을 거야. 밀어 제끼면 돼. 총으로 하나밖에 없어. 뭐야 안 보인다. 일단 쏴. 어딘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어? 학교에서 공부해야 될 시간에 학교 정문을 주머니에 손 딱 꽂고 나오는 느낌이 엄청 이상하단 말이지. 굉장히 힐링이야. 일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임. 문방구 아저씨가